작곡가 서바이벌은 없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취지인 것 같더라고요. 최고의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저희가 팬미팅 투어에 리스너까지 현재 맡아가지고 잠도 못 자는 것 같은데 차에서 이동을 하시면서 계속 곡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정말 진심이구나. 이 프로그램에 진심이구나. 진짜 문제긴 문제네 이거. 안녕. 얼굴이 벗는데? 부었어요? 어제 밥을 많이 먹어요. 그래? 아 진짜 힘들다 진짜. 아, 너 안 힘드냐? 스케줄 이렇게 많이. 원치 않는 스케줄을 할 때는 힘들긴 하지만 딱히 원치 않는 스케줄? 없는데. 그리고 지금 KBS 것도 지금 들어가 있고 한번 대면식을 했잖아. 네. 어땠어? 그냥 비벼볼만 하다는 거야. 그냥 비벼볼만 하다는 거야. 근데 다들 1위 찍었었던 거. 다 1위 찍었죠. 근데 매 화마다 그런 음악만 나올 것 같아. 거기서 좀 장르가 너는 조금 다양하다. 다양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다양하다. 라는 점이 제 장점인 것 같고. 너 지금 너무 많아. 아니 너가 지금 그러면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몇 개 하고 있어? 고정은 세 개. 아, 너 개인 스케줄 중에 드라마가 제일 현재는 제일 중요하고. 드라마를 하고 싶어 했고 드라마에다가 해외 투어에다가 리슨업에다가 MC까지 하니까 계속 꼬여버리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정리는 필요할 것 같다. 다음 걸 프로듀싱 하고 하니까 네 살을 노리고. 예? 굳이? 네. 아유 죄송하게 됐습니다. 또 뭐가 죄송한 거지? 잠시만요. 예. 어떻게 되는 거야? 문제가 생겼어요. 5분 뒤에 라이언 형 올라오고. 근데 대표님이랑 무슨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중요하더라도 단체 활동이 우선인 건 알지? 그러니까. 단체 활동, 그래서 저는 단체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거 어떻게 이따위로 이걸 정리를 하고 이러고. 아니 이거 어떻게 이따위로 이걸 정리를 하고 이러고. 아 나 정말. 야 지금 이 상태에서 투어랑 얘 드라마 그거랑 막 우리가 이거를 뭐 할 수가 없는 일정인데 이걸 이렇게 정리하면 어떡해. 어? 죄송합니다. 야, 그지 않니? 너도 좀 버겁지 않아? 이런 경연 프로 하게 되면 너도 알겠지만 이거 계속 막 그때 써야 되고 막 계속 이거 끝나는 순간까지 미친 듯이 이 작업만 해야 돼서 AB6IX의 메인 프로듀서로서 주요 곡들 트랙들을 작업을 해야 된다고 난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가 싶어 나는 이게 진짜. 아이가 이 리스너 이거 아닌 것 같아. 어? 아이가 이 리스너 이거 아닌 것 같아. 어? 아무리 생각해도. 전 리스너를 하고 싶어요. 야 그냥 대위야 이러자. 뭐 아직 야 그 우리 출연 계약 아직 도장 안 찍었지? 아니 그지? 네 도장 안 찍었어. 대면식을 다 찍어버려. 아 그거는 뭐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버리고 너 그냥 KBS를 프로듀싱 하는 거라 해외 저는... 투어에 집중을 하자. 그리고 드라마 하는 거라. 근데 저는 이 프로듀싱 이 경연을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프로듀서로서 입지가 전혀 지금 제대로 잡혀있지 않고 회사 직원들도 아 이대위가 이런 아이구나 이대위한테 맡겨도 되겠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나가는 건데 저한테 너무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거를 걷어차는 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야 AB6IX야 리슨업이야 딱 결정을 해. 그게 왜 그렇게 되지 대표님? 결정을 해 그러면 AB6IX야 리슨업이야 가 왜 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좋을 것 같아. 사실 그래서 내가 그 너 앨범 너희 앨범 다음 거 기획안을 하나 준비한 게 있어.
그걸 한번 봐봐. 그냥 이거 보면은 네가 왜 안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거야. 그냥 그거를. 아니 그 됐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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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야? 와 나 진짜 이런 거 안 한다니까 왜 나한테 이런 거 뭐야? 왜 나한테 이런 거 자꾸 그래? 아 카메라 있어? 드디어 피어나다. 와 큰일 났다 그랬고 카메라 있었어. 팬님 얘가 좀 정신이 없어 눈치를 못 챘대요. 와